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바다, 대항해 시대의 우리 집 온라인 간담회의 소중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캐스터 정설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시간이 얼마나 설레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대항해 시대의 우리 집 출시를 기다리고 계시죠. 저도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대항해 시대의 오리진 정식 출시에 앞서서 많은 분들의 기대를 안고 이 시간 함께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항해 시대의 오리진 출시를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방송이 종료될 때쯤에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쿠폰 이벤트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항해 시대의 오리진의 개발 총괄 디렉터이신 모티프의 이득규 디렉터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항해 게임의 끝판왕 대항해 시대 오리진 드디어 7월 12일부터 사전 예약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약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사전 예약 신청해 주고 계셔서 저희도 굉장히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쯤에 최초로 제작 발표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은 사실 이미 매니아층도 많고 또는 이번에 새롭게 나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신규 유저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디렉터님께서 새로운 기대작 대항해 시대 오리진에 대해서 이런 게임입니다 라고 자세하게 좀 소개의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항해시대 오리진은 일본 코에이 테크모 게임즈에서 개발한 대항해시대 시리즈의 최신작입니다. 약 30여 년이 지난 굉장히 전통 있는 게임 시리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저도 어린 시절에 굉장히 재미있게 플레이했던 게임이기도 합니다. 본 작품은 한국에서만 개발을 한 게 아니라 일본에 있는 코에이 테크모 게임즈나 다른 여러 가지 협력 업체들과 함께 글로벌하게 협업을 해서 4년 동안 개발을 했고요. 오랜 기간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께 선보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끝에 뭔가 무게감이 팍 느껴졌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좀 런칭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 좀 디렉터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항해 시대 오리진 온라인 간담회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렉터님, 일단 게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하나하나 알아보고 싶은데요. 나 대항해 시대 오리진 게임 해보고 싶어 하는 유저들이 딱 게임을 딱 시작했을 때 그때 처음엔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안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항해 시대 오리진을 처음 시작하시게 되면은 선단명을 입력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선단이라는 거는 대항해 시대 시리즈에서 유저의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게임은 자신만의 선단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경험을 쌓아가는 게임입니다. 선단명을 정한 다음에 유저가 처음 고르게 되는 게 제독입니다. 제독은 이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인데요.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 선단을 운영하는 사장님 혹은 운영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게임을 시작할 때는 5명의 제독 중에서 한 명을 고르게 되고요. 제독을 처음에 고를 때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시나리오부터 먼저 플레이를 할까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팁을 주셨어요. 사실 딱 시작하면 뭘 골라야 될지 막 이게 굉장히 좀 고민이 될 텐데 각 캐릭터마다 메인 스토리가 있고 이를 중심으로 게임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제가 했습니다. 대항해 시대 오리진에서는 크게 플레이 요소로 교역, 모험, 전투라는 세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성향 중에 하나를 제독을 선택한 다음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제독을 고를 때는 많은 분들이 얼굴을 보고 고르실 것 같은데 그렇죠. 얼굴을 보고 고르시기보다는 어떤 네. 플레이를 할 거냐에 신경을 써시는 게 더 게임을 빠르게 적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독을 결정함에 따라서 국적이 결정이 되고요. 국적이 결정이 됨에 따라서 유저들이 처음 시작을 하는 장소가 정해지게 되고 처음으로 타게 되는 배가 달라져요. 네. 그리고 국가가 중요한 이유는 네. 대항해 시대 오리진은 기본적으로 국가 기반의 플레이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국가 기반의 플레이라는 게 유저가 의도적으로 국가와 관련된 플레이를 하겠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유저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국가에 영향을 주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일종의 국가전이라고 본다면은 그런 국가전을 플레이해 나가는 것들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가전에 대한 말씀들을 쭉 해주셨는데 저 진짜 굉장히 막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근데 유저들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국가전, 그러니까 국가의 세력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그런 국가전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언뜻 들어도 스케일이 굉장히 클 것 같다라는 기대가 들거든요. 국가전은 그러면 유저들이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될까 좀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대항해 시대 오리진은 세계 각국에 있는 도시들의 무역이나 군사나 아니면 공업적인 부분의 발전을 위해서 공관이라는 건물을 이용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네. 투자를 하면은 점점 항구가 발전을 해요. 항구가 발전을 한다는 게 수치로만 발전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항구에 세 가지 발전도 레벨이 있는데 그 발전도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서 항구가 규모가 커지기도 하고 없던 건물이 생기기도 하고 이러한 변화가 개인의 투자 한 명 한 명의 힘으로는 굉장히 어려운데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누적해서 쌓아나가는 그 과정들이 쌓아 올려지면서 그 나라나 그 세력이 투자를 한 상황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저들 개인 개인의 플레이들이 쌓여서 한 여러 가지 국가들의 관계가 변화해 나가는 그런 식의 게임 플레이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 개인의 플레이나 상위의 플레이나 국가의 플레이들이 누적이 돼서 점점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개인과 상회 그리고 국가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이제 유저들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해야 될 일이 일단 좀 바다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디렉터님,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언뜻 떠오르는 걸로는 배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게임 컨텐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또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항해 시대 오리진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교역도 하고 동료도 구하고 플레이들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항해를 하려면 선박이 필요로 하겠죠. 특히나 선박들은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성향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교역용 선박이 있을 거고요. 모험용 선박이 있을 거고요. 전투용 선박이 있을 텐데요. 전투용 선박은 전투를 하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선박들일 거고요. 모험용 선박들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속도가 빨라서 목적지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는 대신에 이제 짐은 별로 많이 못 실을 거고요. 교역용 선박은 짐을 많이 싣고 안정적인 속도로 항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실어서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나는 교역을 할 거니까 교역용 선박을 키울 거야. 나는 전투를 할 거니까 전투용 선박을 키울 거야. 라는 식의 선택을 하시고 그에 따라서 건조 레벨을 올려서 원하는 배를 만들어 가면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선박을 운용하려면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요. 특히나 아무나 데려와서 배를 몰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해사라는 동료들을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얻게 되는데요. 게임 내 여관에서 동료들을 만날 수 있는데 이 동료들을 여러 가지로 협상을 해서 내 동료로 영입을 하게 되면은 각자가 가진 다양한 능력이 있어요. 이 친구는 배를 잘 모는 친구, 이 친구는 전투를 잘하는 친구, 이 친구는 교역을 할 때 굉장히 싸게 사고 많이 사고 비싸게 팔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모아서 배에 태우는 거에 따라서 우리 함대의 우리 선단의 능력이 변화하게 돼요. 그래서 일종의 덱을 세팅하는 것처럼 배를 갖추고 그 배에 어떤 항해사들을 태워넣는가, 그 조합을 하는 것들이 나의 플레이 패턴이나 나의 능력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항해사를 영입해서 우리의 동료로 해서 구성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중요한 플레이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현실과 참 많이 맞닿아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배도 그렇고 좋은 항해사를 구할 때도 그렇고 역시 사실 현실 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이게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돈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항해 시대 오리진에서는 두카트라고 하죠. 이 두카트가 있어야 배라든지 뭐 항해사를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또 교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역이 대항해 시대 오리진에서 가장 쉽게 혹은 가장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플레이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물론 전투라든지 모험을 하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똑같은 벌 수가 있지만 교역은 좀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역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물건을 사다가 팔 때 얼마나 싸게 사서 얼마나 비싸게 파느냐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는 유저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어느 도시에서 물건을 제일 저렴하게 살 수 있고 그거를 제일 비싸게 팔려면 어디에 팔아야 되나 같은 정보들을 찾아보면서 그리고 그 시세나 그런 것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정보의 차이에 따른 이익률이 100배가 넘을 수 있다는 것.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은 어떻게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와, 교역은 근데 지금 설명해 주신 것만 들어도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유저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으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뭐가 있을지 모르는 어떤 미지의 바다에 뛰어들어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그 교역을 통해서 또 경제 생활을 하고 이득을 챙겨가면서 그 안에서 게임을 즐기는 여러 가지 박자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디렉터님, 항해사나 선박 관리에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교역 관리만 좀 잘하면 이 게임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어떨까요? 대항해 시대가 무대가 되는 16세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무법천지의 해적들이 난무하던 시대였었기 때문에 네. 내가 그냥 교역만 특화한 상태로 왔다 갔다 하다가 해적을 만나면은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전투 능력을 갖추는 거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선박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료들은 전투를 통해서 가장 쉽게 입수할 수가 있거든요. 나는 근데 별로 전투에는 관심이 없어 하시는 유저들 입장에서도 해적한테 물건 전부 빼앗기면 안 되니까 교역이나 탐험을 중심으로 플레이하는 유저들도 어느 정도 전투 요소는 좀 갖추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대항해 시대 오리진의 전투 요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투는 저희는 턴제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대항해 시대 오리진이 PC에서도 할 수 있고 모바일에서도 할 수 있는 게임인데 PC에서 할 때는 게임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앉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시간 전투나 그런 것들을 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다면은 모바일로 게임을 할 때에는 돌아다니면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은 네. 게임 플레이에 계속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영향을 할 수도 있고 전화로 하다 보니까는 전화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턴제 전투로 가져가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저희가 베이스로 삼고 있는 대항해 시대 2도 턴제 전투를 베이스로 하는 게임이었었기 때문에 그렇죠. 원작을 리스펙트한다는 부분에서도 포함된 관점일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배를 이용한 턴제 전투를 어떻게 하면 좀 다양하게 보이고 플레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대항해 시대 오리진의 전투 방식에 대해서 턴제 전투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디렉터님께서 말씀해주신 거를 쭉 제가 종합을 좀 해보니까 대항해 시대 오리진 컨텐츠를 즐기는 큰 줄기, 그러니까 탐험, 교역, 그리고 전략에 기반한 턴제 전투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플레이가 좀 궁극적으로는 어떤 개인의 성장, 사회의 성장, 그리고 더 크게는 국가의 성장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맞물리면서 국가전이 게임 플레이의 궁극적인 목표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면 맞을까요? 제대로 이해하셨고요. 그래서 대항해 시대 오리진은 교역, 모험, 전투라는 세 가지 콘텐츠를 다양하게 플레이를 하면서 좀 더 내가 원하는 플레이를 집중해서 플레이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내가 골고루 플레이를 해도 되고 하면서 나의 성장 속도대로 플레이를 해나가면서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이 대항해 시대라는 IP 자체가 굉장히 좀 오래됐잖아요. 언뜻 잡아도 90년대 초반에 나왔던 게임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도 이렇게 막 도트로 돼가지고 했던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거기다가 워낙에 또 인기가 있었던 타이틀이었기 때문에 사실 IP의 이름값이 주는 무게감 이런 것들도 좀 굉장히 많이 느껴졌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저희 대항해 시대 오리진은 대항해 시대 2 그리고 대항해 시대 외전을 베이스로 해서 대항해 시대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최대한 많이 수용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특히나 대항해 시대 전작 시리즈들 같은 경우에는 대항해 시대 온라인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2D에 가까운 그래픽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얼리얼 엔진 4를 도입해서
풀 3D 그래픽으로 개발을 하면서 그럼에도 원작에서의 그런 향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캐릭터들은 2D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는 데 집중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작의 특성을 가져오면서도 요즘 게이머들이 플레이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도움말이나 아니면 가이드 같은 것들을 추가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CBT도 진행을 하고 지금 얼리 액세스도 진행을 하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보강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계속 보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게 CBT를 두 번이나 진행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일명 뭐 영혼까지 갈아 넣었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들 하시는데 개발 과정에서 앞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유저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변경한 내용도 많이 있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저희가 CBT를 진행하면서 많은 부분들의 변화가 겪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해서는 1차 CBT 때 특히나 많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는데요. 유저분들이 다르게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가 바꾸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그런 변화에 대한 부분을 감수를 하더라도 저희가 함께 유저들과 가기 위해서는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CBT를 통해서 피드백들을 받아서 저희가 확률형 비즈니스 모델들을 게임에서 모두 제거를 했고요. 특히 선박, 항해사, 장비, 부품 같은 모든 것들을 확률로 얻는 부분들을 게임에서 모두 제거를 해서 그런 것들은 플레이로 유저가 직접 얻어나가는 형태로 게임을 바꿨어요. 그 변경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2차 CBT나 지금 현재 얼리 액세스를 통해서 긍정적인 피드백들을 주고 계셔서 참 잘 바꾸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와, 근데 사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이게 게임의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를 다시 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용자들에게 보다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셨다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저의 입장에서 정말 굉장히 인상 깊고요. 두 차례 CBT를 통해서 유저 친화적으로 바뀌었는데요. 대항해 시대 오리진 이제 곧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디렉터님, 근데 원작에서 보면요. 뭐 특산품이라든지 어떤 발견물 이런 거 찾는 재미가 굉장히 있었거든요. 혹시 대항해 시대 오리진에서도 여기는 꼭 한번 가보세요 하고 디렉터님께서 추천하실 만한 장소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항해 시대 오리진에는 460종 이상의 다양한 교역품과 2600종 이상의 다양한 발견물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바다에 멋지게 구현되어 있는 블루홀이라든가 아니면 모아이상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한 번쯤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문화권의 발견물들이 항해를 하시다 보면 해안가에서 저거 발견물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곳들을 찾아보시면은 뭔가 새로운 발견 재미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유저들 입장에서는 오, 퀄리티 굉장히 좋은데 이거 사양이 너무 높아서 플레이하기 좀 힘든 거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디렉터님, PC 그리고 모바일 기준으로 해서 최소 사양 어떻게 될까요? 사양 최적화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부분인데요. PC에서는 모바일 퀄리티와 PC 퀄리티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의 사양이 좋다면 PC 퀄리티에서 4K 해상도까지도 대응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노트북이나 저사양 PC라고 한다면 모바일 퀄리티를 선택하시면 메모리나 시스템 사양을 크게 타지 않고 좀 더 편하게 플레이를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iOS는 아이폰 8부터 플레이하시는데 큰 지장이 없는 상태고 안드로이드는 갤럭시 S7도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는 S9 이상의 스펙을 권장드리고 있어요. 그 정도 사양이 되어야지 저희가 의도한 품질을 보면서 게임 플레이를 하시는 게 가능할 거라서요. 물론 사양이 조금 잘 안 맞거나 아니면 발열이 좀 더 줄이고 싶다고 하시면은 그래픽 옵션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픽 옵션을 조정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플레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저들의 상황에 맞춰서 각각의 그래픽 품질을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플레이를 다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디렉터님 그러면 런칭 기준 컨텐츠의 볼륨이 어느 정도나 될까? 이것도 유저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런칭 이후에 주요 업데이트의 어떤 내용 또는 주기 이런 것들도 많이들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5명의 제독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로 게임이 오픈이 될 거고요. 제독이 정기 업데이트마다 계속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현재 26명의 제독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독들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동료와 새로운 선박과 새로운 장비들을 입수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요.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제공하기 위한 많은 콘텐츠들을 열심히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한동안 업데이트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안정적으로 많은 콘텐츠를 제공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준비가 된다면은 이후에 다른 형태로 업데이트 플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유저들은 항상 꾸준한 업데이트가 되는 걸 또 제일 좋아하니까요. 그렇죠? 자, 조만간 출시될 대항해 시대 오리진에 대해서 지금까지 디렉터님께서 자세한 콘텐츠 소개 그리고 그 안에서의 개발 과정 또는 멀티플랫폼과 관련된 업데이트 플랜까지 정말 다양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디렉터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항해 시대 오리진을 빨리 즐기고 싶은 유저분들께서 한결같이 갖는 궁금증, 도대체 언제 출시됩니까? 대항해 시대 오리진은 돌아오는 8월 23일 화요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네. 그동안 많은 기다림에 언제 나오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랜 기간 개발해온 만큼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 바다와 항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대항해 시대 오리진. 8월 23일부터 본격적인 항해가 시작됩니다. 아, 온라인 간담회를 시청하고 계신 많은 유저 여러분들께서도 나 빨리 항해 시작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이템이 담긴 쿠폰 준비를 했는데요. 이 온라인 간담회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다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대항해 시대 오리진은 한일 양국에서 공동으로 개발 중인 대규모 타이틀입니다. 일본 측의 공동 개발사인 코에이 테크모 게임즈도 출시에 대한 기대를 남다르게 가지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 기대를 담아서 코에이 테크모 게임즈의 쇼지 유에이 프로듀서께서 축하 말씀을 주셨어요. 영상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皆さん こんにちは。 光栄テクモゲームズの庄司です。 大航海時代オリジンでも光栄テクモ側のプロデューサーを担当しています。本作大航海時代オリジンはシリーズで初めて日本と韓国の合作で共同開発しているタイトルです。大航海時代オリジンはシリーズ 30周年記念タイトルとして 大航海時代2および 大航海時代外伝を原作として開発しているタイトルです。原作をベースに最新の技術とクオリティの高いグラフィックで新たなゲームとして生まれ変わっています。原作は持つ魅力を大切にしながらも新しい要素を盛り込むことで完全新作と言えるほどの内容になっていますのでご期待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さらに本作はスマートフォンのみならずパソコンでもリリースする予定です。 皆さんのご都合や環境に合わせていつでもどこでも手軽にプレイしていただけますので、今までシリーズを遊んだ方はもちろん初めての方も遊んで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いよいよ大航海時代オリジンを皆さんに楽しんでいただける日が近づいてまいりました。これからも大航海時代オリジンおよび大航海時代シリーズを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네, 코에이 테크모 게임스의 쇼지 유에이 프로듀서님 축하 말씀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대항해 시대 오리진 온라인 간담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대항해 시대 오리진을 여러분과 함께 이런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대항해 시대 시리즈 30주년을 기념한 대항해 시대 오리진 여러분의 더욱더 뜨거운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얼마 안 남았죠? 8월 23일부터 펼쳐지는 새로운 항해. 여러분의 항해가 부디 신나고 설레이는 항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캐스터 정설임이었고요. 디렉터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바다, 대항해 시대 오리진 곧 만나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개인과 길드와 국가의 길드가 아니라 상회라서 용어를 여기 길드라고 했어요. 네. 게임 안에 상회라서 지금 한 일주일만 방송일 기준으로 얘기해야 되죠 이거.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구가 다시 할게요. 네, 잘해주셨습니다. 아니에요, NG를 너무 많이 내가지고. 요거 이게 딱딱한 사진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네네네. 네. 페이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바다는 아직 그 자리에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바다로 다시 떠날 시간입니다. 몸의 땅을 넘어 두근거리는 바다를 향해 다시 한번 여정을 시작합시다. 진정 바라던 항해를 시작합시다. 우리가 바라던 바다, 대항해 시대 오리진. 지금 사전 예약 중.